우리 집이다. 요게 뭐니냐 하면 작년 장마에 죽은 나무랍니다. 완전 타원 공처럼 그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길르다가 죽어도 할수 없는 거랍니다. 지금 잠시 1분 영상을 찍겠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이 우리 집이고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을 때 영상 인증샷에 담는 거랍니다. 어느 수목원보다도 나는 우리 집이 더 훨씬 더 예쁩니다. 수목원은 돈 들여서 해놓은 거지만 나는 내가 직접 우리 신랑이랑 이렇게 갖고 놓는 거랍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남이섬보다 아침 고요 수목원보다 나는 우리 집이 더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엄청 더 좋답니다. 여기에 있으면 남양 성모 성지에 온것 같고 그래서 더 좋고요. 집에서 즐기는 집콕하며 즐기는 시간이 행복하고 좋답니다. 요거 다 손수. 이제 은방울 꽃도 방울방울방울 예쁘게 피기 시작해가지고요. 엄청 더 예쁘고요. 무대기로 한 200개 정도씩, 이렇게 한 군데 200개 정도씩 한 네다섯 군데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무늬 둥글레도 이렇게 군데군데 엄청 더 많이 심어 놨습니다. 요게요. 한 5뿌리에서 10뿌리 정도를 캐다 심으면은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요렇게 많이 퍼진답니다. 자꾸만 그래서 옆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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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바뀌어주고 바꿔주고 그러는 거랍니다. 요 소나무는 작품 소나무랍니다. 엄청 더 예뻐요. 그리고 철쭉영산홍 꽃이 다 피니까 완전 환상적이고요. 제가 요거를 왜 여기다 갖다 놨냐면은 우리 집에 비가 살짝 내리면은 마당이 망가질까 봐서 제가 차는 여기서 내리세요. 그리고서는 내가 의자를 거기다가 받쳐놨습니다. 저천 잘한 것 같아요. 머리는 비상하게 잘 쓴답니다. 우리 여기 차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오면 여기가 십자 모양으로 된게 요런 게 망친답니다. 성모님께 인사하고 5월 장미달 로사리오 달입니다. 성모님 5월달도 지켜주시옵소서. 갈리기는 우리 신랑이 해놓은 건데 여기가 지저분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싹 깨끗하게 닦여줬습니다. 아, 스스로 안 닦아도 이렇게 비한 번만 내리면 살짝살짝 예쁘게 그렇게 깨끗하게 된답니다. 사람 항상 머리를 써야지 돼요. 예쁘죠? 엄청 더 예쁘답니다. 은방울꽃이 여기저기에 와 방울방울방울방울 해가지고 참 예쁘게도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우리 56일 된 세미가 가만히 나를 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미는 비 맞으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게 다 내가 심어놓는 건데요. 완전 육묘장에 온것 같습니다. 나도 심은 뭐 엄청 대단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해야지. 누가 나를 칭찬하겠습니까? 다할리아는 비가 오니까는 이렇게 화분에다가 지금 화분 숫자를 세어보니까 50개예요. 요거 내가 다 심어놓은 건 뭐랍니다. 화분에다가 누가 가져갈지는 비밀. 다 나눔하고 기부하고 그러려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비밀. 할미꽃도요. 여기 숫자 씌워보면은요 한 2,50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누가 가져가는지 비밀. 비밀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뻐요. 이렇게 모미루다가 해놓은 거는 더 예쁘고요. 예쁜 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또 씨앗 뿌린 거는요, 요렇게 또 씨앗을 뿌리고요, 여기에 무늬 둥글레도요, 엄청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요렇게. 예쁘죠? 우리는 요렇게 예쁜 것만, 심는답니다. 엇가치가 꺽꺽 하고 내가 영상을 찍으니까 지나가네요.
우리 집에 까치는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목원이 이렇게 수목들이 울창해가지고 이쪽에서 새들이 막 참새들도 막 날려드리고요. 엄청도 좋답니다. 벌써 5분 영상이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마쳐야지 돼요, 영상. 저 영상 찍는 거잘 찍죠? 선수도 아니면서 이렇게 요 도라지가 벌써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네요. 야생 도라지랍니다. 산 비탈에 우리 집 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할미꽃 좀 보세요. 할미꽃이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게 이렇게 커가지고요. 꽃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환상적이에요. 여기가 쭉 할미꽃은 내가 씨 뿌려가지고 모종 해가지고 그러면 한 2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되는 것 같아요. 꽃 피는 것 같아요. 2년 만에. 저 할미꽃 참잘 키운답니다. 남들은 가져가면 다 죽이더라고요. 한 번씩 가져가는 사람들 내가 집에 가보면 그집다 죽었어요. 왜 죽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쁘죠? 할미꽃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오늘도 7분 영상으로 집에 바오새미 농원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며 우리 집 전자전거도 보이고 우리 집 지붕도 보이고 나무 청중나무도 보이고 지금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사실은 비가 보슬보슬 내린답니다. 비 오는 날에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에 나도 근로자입니다. 무슨 근로자이면 바오새미 농원의 근로자랍니다. 찰칵 7분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입니다.